별나고 별난 성향이 있습니다. 팔 부러지는 일쯤은 예산 일도 아니죠. 황금박쥐, 배트맨이 되고 싶었던 소년. 이 꼬마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소년은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됐습니다. 범죄를 추적하는 프로파일러 표창원. 말썽쟁이 소년이 프로파일러가 되기까지 표창원에겐 그보다 더 강한 어머니, 이화이 여사가 계십니다. 너 도둑놈이야. 너 도둑놈 될래? 엄청나게 혼났죠. 회초리도 많이 맞고. 근데 강목이 얼마나 컸는지 몰래 두껍고. 그 내가 스무 대를 때렸어. 그러니까 더 때려갖고는 뭐 이렇게 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대통령이 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던 사고뭉치 소년 표창원. 그는 지금 범죄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범죄 추적자, 프로파일러가 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곳. 이곳은 조국, 정의, 영예를 교훈으로 하는 국립경찰대학교입니다. 미래의 경찰 간부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과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심신단련을 통해 투지와 패기를 기르는 경찰대학교의 학생들. 경찰대생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저희 학훈이 조국 정의 명예듯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정의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고. 롤모델은 누구예요? 경찰대학생이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선배이시면서 동시에 저희 교수이신 표창원 교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CSI.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는 법.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과 범행 수법을 범인의 성격과 특성으로 추론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그는 프로파일러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을 만난 곳은 학생들과 범죄 수사 실습을 하는 현장 감식 실습실입니다. 지문이 누구 거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특징점이라고 하거든. 특징점. 여러분 한번 손을 보라고. 지문에 옆 사람 거하고 비교를 해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 한 이 사람... 오늘의 실습은 지문 감식 실습입니다.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과학 수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창원은 학생들과 범죄 수사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분만 칠할 때 너무 강한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가급적이면 3방향으로 그림 그리듯이. 교수 이전에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경찰대 5기 선배이기도 한 표창원은 경찰 일선에서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책 속의 지식을 넘어 다양한 범죄 현장 실습에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대로 찍으면 잘 안 보이지, 그치? 그리고 고글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에서 사진 찍어주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가를 스치다가 요 눈가에 주름 있잖아. 이 부분이 이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떼어내면 그 미세한 주름에 그 서로 간격, 주름끼리, 길이, 모양 이런 부분들은 모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프로파일러인 그의 강의는 냉철하면서도 분석적입니다. 여기를 짚고 아마 이런 거 했을 것 같죠? 프로파일링은 뭘 하느냐? 범죄 현장,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행동,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현장을 만들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드리라 말씀이죠? 표창원이 생각하는 프로파일러의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내 작업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런 굳건한 자세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객관적인 태도, 또 분석적인 시각, 관찰력, 그리고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죠. 프로파일러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40, 50대 어머님들 사이에 올해 나이 72의 어머니, 이와이 여사가 계십니다. 72의 나이에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수영을 즐기는 어머니. 맨 앞줄은 베테랑만 서는 자리라죠? 젊은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그 숙제지 쓰고 와서 뭘 마시겠냐. 그리고 나는 토마토, 토마토 주스 이랬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와! 아이, 이래! 그러더니 내 옆에 젊은 남자가 있지. 내 말 알아듣고. 도메로! 이러더라. 어머니가 계신 곳은 늘 화기애애 합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본 주변 분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적이고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주말이면 근처에 사는 아들이 찾아옵니다.